이야기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여섯 번째 교훈에 대하여 이야기할게요. 오늘의 여섯 번째 교훈은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입니다. 돈에 대해 공부하고 금융 지식을 쌓고 난 뒤에도 장애물에 가로막혀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융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풍부한 자산 부분을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의 다섯 가지 원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1번 두려움, 2번 냉소주의, 3번 게으름, 4번 나쁜 습관, 5번 오만함. 기요사키는 돈 잃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지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돈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 부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 푼도 잃어본 적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만나 보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돈을 잃는다는 두려움은 현실적입니다. 모두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지요. 투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잃는다는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실패를 다루는 방식이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런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저자의 부자 아버지는 돈에 대한 공포심을 이해했지요. 어떤 사람들은 뱀을 무서워하지,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잃는 걸 무서워한다. 둘 다 똑같은 공포심이야, 라고 말했지요. 그래서 돈을 잃는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리스크와 염려가 싫다면 일찍 시작하라, 입니다. 부자 아버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안전하게만 행동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잃는 걸 너무 두려워해서 잃게 되는 거다, 라고 하지요. 저자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기는 것이란 대개지는 것 뒤에 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자전거 타는 법을 익히기 전까지 수없이 넘어져야 했고 골프공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골퍼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지요. 실연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사랑에 빠진 사람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돈을 잃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돈을 잃어서 느끼는 고통이 부자가 되어 얻는 즐거움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자 아버지는 실패가 그분을 더욱 강하고 똑똑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지요. 물론 부자 아버지가 잃고 싶어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누구이고 어떻게 손해를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부자 아버지는 손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결국 승리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을 승자로 그리고 다른 이들을 패배자로 만든 원인이었다고 하지요. 저자는 존 록펠러의 말을 인용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기회로 바꾸려고 노력했다. 실패는 승자에게 힘을 불어넣고 실패는 패배자들을 좌절시키지요. 이것이 바로 승자들이 지닌 가장 큰 비밀이라고 합니다. 패배자들은 모르는 비밀이라고 하지요. 승자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패배를 통해 승리를 위한 영감을 자극받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주택 하나 때문에 파산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들은 삶을 너무 안전하고 작게 살려고만 했다고 하지요. 그들은 큰 집과 큰 자동차를 살 뿐 크게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빈형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곳에 집중했지요. 빌 게이츠도 균형 잡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저자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이들이나 중산층이 하는 것처럼 몇 개 안 되는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달걀을 몇 안 되는 바구니에 집어넣고 집중하라고 합니다. 성공할 때까지 오직 한 길만을 따르라고 말하지요. 잃는 것이 싫다면 안전하게 하라고 합니다. 잃는 것이 당신을 나약하게 만든다면 안전하게 하라고 말이지요. 균형 잡힌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안전하게 하되 일찍 시작하라고 합니다. 일찍부터 기본 자산이 두 달러를 모으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자유를 꿈꾼다면, 세양주 레이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실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일 실패가 당신의 이기고 싶은 마음을 자극한다면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실패가 당신을 약하게 만들거나 울화통을 터지게 만든다면 그때는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낮에 다니는 직장을 유지하라고 말하지요. 저자는 자산 부문을 쌓는 일이 쉽다고 합니다. 그것은 별로 소질이 필요한 게임이 아니라고 하지요.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5학년 수준의 수학만 할 줄 알면 된다고 하지요. 그러나 자산 부문을 키우는 데에는 태도가 무척 중요합니다. 배짱과 인내, 실패를 향한 바람직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패배자들은 실패를 피하려 하지요. 그러나 실패는 패배자들을 승자로 바꿔놓는다고 합니다.